하나처럼 보이는 꿀팁. 이번 시즌에 빅트렌드로 떠오르는 게 코르셋이에요. 이렇게 허리를 조금 잡아주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이고 여성스러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옆으로 사선이 들어가면 걸을 때마다 움직이면서 굉장히 느슨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허벅지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저도 하이힐을 굉장히 즐겨 신는데요. 하이힐을 신을 때는 약간 긴장감이 돌아서 저처럼 구부정한 스타일도 좀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숙이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고 몸매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하이힐의 경우에는 시선을 아래쪽으로도 둘 수 있고 여기에다가 주얼리를 하게 되면은 위와 아래가 분산되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라고 해서 꼭 굳이 이렇게 꽁꽁 싸매는 것보다 살이 없는 부위 있잖아요. 이렇게 쇄골 부위라던가 아니면 소매 이쪽 부분을 살짝 드러내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과감하게 좀 도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요. 이렇게 리본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시스루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면 하체 통통정의 경우에는 밑에 쪽이 시스루가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조금 살짝 보이게 되면은 시선이 분산되면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. 상체가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위쪽으로 시선을 끌어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방법인데요. 저도 지금 밋밋한 게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볼드한 주얼리를 하게 되면 시선을 위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. 상체가 조금 자신 없는 분들은 이렇게 길고 간단한 스카프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. 저도 지금 한번 이렇게 둘러봤어요. 그러면 조금 더 상체가 시선이 분산되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고요. 길고 간단한 주얼리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반짝이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을 분산시켜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스카프가 같이 연결된 의상도 있거든요. 이런 걸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겠죠? 지금까지 레드 유진이 전해드린 스타일링 비법 재밌게 보셨나요? 날씬해 보이는 아이템들 지금부터 옷장을 열고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 쇼핑하실 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안녕!